네, 안녕하세요. 이촌동 가나한 부동산입니다. 저희는 서빙호 신동아 아파트 전문적으로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동아 아파트 단지로 가고 있는데요. 이촌동에서 바로 이렇게 지하차도를 건너면 서빙호 신동아 아파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정문이고요. 후문도 저 뒤쪽에 있지만 보통 주 출입구는 정문, 온누리교회 바로 앞입니다. 서빙구 신동아 아파트는 31평부터 46평, 그리고 55평, 69평 이렇게 4개 평수로 나뉘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급전세 물건들을 소개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31평은 시세가 8억 5천에서 10억까지도 거래가 됐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급전세 물건 31평 7억 5천짜리 물건이 있고요. 그 외에 물건도 몇 개 더 있지만 7억 5천보다는 가격이 좀 더 높은 물건들이 몇 개 더 있고요. 그리고 46평 같은 경우에는 급전세 올수리 되어 있는 물건이고요. 지금 46평은 최고가 15억까지도 전세가 거래가 됐지만 본 매물은 10억 5천에 올수리 되어 있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12억도 있고 또 13억, 14억도 있지만 본 물건은 수리도 잘 돼 있으면서 급전세입니다. 10억 5천에 전세 거래가 가능한 물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55평 같은 경우에는 17억대까지도 시세가 형성이 됐었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물건은 15억, 14억 5천, 15억까지도 거래가 되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9평인데요. 69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고 23, 4억까지도 나왔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물건은 뭐 20억 정도 선에서 나와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전세 물건들을 소개시켜 드렸고 55평, 46평, 55평 이렇게 반전세 물건들도 몇 개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물건들이 이렇게 전세 물건, 반전세 물건, 월세 물건, 월세 물건은 거의 없고요. 반전세 물건들은 몇 개 있고 전세 물건들을 추천드리는 것은 제가 방금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 가나한 TV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고요. 서빙구 신동아 아파트는 1326세대입니다. 지하주차장은 없고 지상주차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동의 탑층은 13층이고 중앙 공급이고요. 관리비는 평당 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든 동이 정남향입니다. 동향이나 서향, 뭐 북향은 없고 모든 동이 정남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빙고역이 이렇게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단지 내에서 자차로 이동하시거나 또 버스를 이용하시는 것 외에 지하철을 통해서 어디든 이동하시기 편리하게끔 단지 내에 역이 있습니다. 물론 중앙선이어서 다른 호선보다도 조금 이제 운행수가 조금 약간 드문드문 있지만 그래도 단지 내에서 어디든 환승해서 갈 수 있는 지하철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빙구 신동아 아파트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봤는데 매매 거래는 그동안 올해는 거의 뭐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물건도 급매 물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46평 급매 물건 38억짜리 물건이 있지만 지금 현재 거래는 되고 있지 않고 있고 최고가 40억 5천까지도 거래가 됐지만 지금 현재 매매가 38억에 46평은 아직 물건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 가나한 TV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고 서빙호 신동아 아파트 앞으로 강북에서 한강변 남산을 보고 한강을 바라보는 유일한 그런 아파트 단지고 임차인으로서 거주하시기에도 굉장히 이제 살기 좋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들어오시면 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뛰어난 오래된 아파트지만 그래도 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뛰어난 그러한 단지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 가나한 TV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서빙호 신동아 아파트는 아직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건축 심의를 아직 통과하지 못해서 아직까지는 조합만 설립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 가나한 TV로 연락 주시면 서빙호 신동아 아파트 전문 저희 가나한 TV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나한 TV의 이승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